태풍 미탁이 지나가고 한바탕 비가 온 덕에 집 앞에는 계곡이 생겼다. 포도가 몽땅 떨어졌다. 포도를 주워본다. 엄마는 호두 껍질을 벗겨서 내게 건네줬다. 아주 고소하고 맛있다. 위에서 누군가 호두를 던진다. 바로 우리 할머니다. 오늘은 할머니와 함께 호두를 줍는다. 호두는 이렇게 열린다. 겉껍질이 다 익어 벌어지면 우리가 아는 호두 알맹이가 보인다. 아직 떨어지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손으로 딴다. 조금 작지만 우리 집에만 있는 귀한 호두다. 아빠는 호두나무가 노후를 책임질 거라며 어느 날 호두나무 200그루를 심었다. 그리고 어느 날 들려온 소식은 그 호두나무가 몽땅 죽었다는 거였다. 하지만 잊고 있었던 호두나무는 되살아났고 이렇게 자라 혼자 죽기 힘들 정도로 열매가 맺었다. 그래서 나는 호두를 줍는다. 줍고 줍고 또 줍는다. 미처 땅으로 떨어지지 못한 호두는 직접 손으로 거둔다. 나무를 흔들어 호두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그러다 안 되면 나무에 올라간다. 거미가 굉장히 많지만 괜찮다. 나는 거미가 무섭지 않다. 사실 나무에 오르는 것이 좋다.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간다. 자연과의 교감은 늘 새롭고 짜릿하다. 할머니가 풀을 다 메면 바로 그때 나무를 열심히 흔든다. 호두가 후두둑 하고 떨어진다. 그럼 이제 또 줍는다. 호두를 잔뜩 주었다. 나무 세 그루에서 호두 세 자루를 채웠다. 이건 지난번에 딴 호두, 이건 오늘 딴 호두. 막상 펼쳐놓고 보면 얼마 안 되는 듯 하지만 많은 양인 게 확실하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호두를 딴다. 재미도 있지만 호두를 위한 기름 낭비가 모순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 자나깨나 환경을 아끼자.